해수는 이제 밤 11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둡다 캄캄하다 이러면서 지적인 부분과 감수성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지겠죠. 아이디적인 부분은 이 감목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새로운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또 뒤섞여 있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복잡한 상태, 정리정돈이 좀덜 되어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상황, 환경, 상태,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공간, 그래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지적이다, 철학적이다, 감수성이다,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발달 이제 많이 되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쪽에 유도되는 삶 이렇게 되는 거죠. 도문 쪽으로 이제 연관을 많이 짓죠. 해설을 술에 천문이 걸리잖아요. 정신적 발달. 그래서 이 해수 같은 경우는 지혜로움과 지적인 매력 그리고 따뜻함과 부드러움 이런 게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해수 자체가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매듭 짓고 잘라내고 막 이런 게또잘안 되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우유부단이나 결판력, 결단력이 좀 부족한 형태 이런 형태로도 발생 할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는 이 돼지저금통이어 가지고 뭔가를 계속 집어넣고 먹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가 동시에 이게 또 정신적, 지적, 도덕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중적으로 동시에 그 성격 성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뭔가 왕창 집어넣고 챙기고 가지고 하려는 욕심도 있으면서 뭔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또 챙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과 이중성이 동시에 따르는 그런 성격과 상태, 상황,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수 같은 경우는 결론과 결과, 마무리 짓거나 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상태, 그런 성격, 그래서 스스로 혼란과 변의심, 이런 게 이제 쉽게 발생하는 성격 성향 상태. 그래서 이 해수가 육음, 그래서 일음부터 육음까지 있거든요. 일양부터 육양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 육음이란 거는 음기가 아주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음기. 그래서 차갑다, 어둡다 하는 속성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밤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이면 가장 어둡고 춥고 하는 그런 공간에 근접해 가는 시기다 보니 굉장히 지금 차갑고 어두워지는 기운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이니까 11월에 그 날씨가 더럽게 추워지는 공간으로 진입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때가. 그러니까 양적인 그 에너지가 확실하게 이제 죽어가고 음적인 그 에너지가 확실하게 강해지는 그런 곳 상태. 그래서 이 해수 자체가 무조건 음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해수를 까보면은 얘는 지장간에 갑목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결국 음의 그 특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애지만 결국은 양으로 가려고 한다. 해묘미. 그래서 해수는 묘목과 내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거는 음적인 존재가 되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양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양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라는 글자 자체를 남성이 좀 불리하다, 나쁘다, 부정적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렵게, 인복 부족, 힘들게, 마음적, 정신적, 혼란, 외롭게 이렇게를 의미를 하고요. 여성이 이제 긍정적이죠. 좋다, 쉽게, 인복 있다, 편하게, 마음적, 정신적, 여유, 안정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해수 자체를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잘 쓴다. 이게 음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 방향성이 삼합적으로 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수의 모습을 사준에 있을 때와 대운에서도 그렇고 세운에서 들어올 때도 그렇고 물상과 십이운성 음양적인 논리를 그대로 응용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운에서 들어올 때는 특히 봄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을 운동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을을 만들려고 하는 사화와 가을의 대표와 가을을 마무리하는 사유축 집안 애들을 좀 싫어하죠. 이 해수는. 그래서 사준에 이 사유축이 있으면 이 해당된 그런 십성 유친 관련해 가지고 대운에서나 세운에서 이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교체, 변경, 이동, 에러 재생 현상을 자꾸 만들더라. 심할 경우에는 파괴를 시키더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수는 이 사유축의 운동성을 자꾸 방해와 지장을 주는 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수의 직업적, 환경적 물상을 좀 보게 되면은 해수는 고요하게, 어둡게 좀 침체되어 있는 것을 가라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공간, 상태, 환경, 상황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가라앉게 하는 거, 침착해지는 거. 그래서
정신수양이 되겠죠. 그래서 도 쪽, 종교, 도덕, 철학, 그 다음에 문학, 지식인, 지적발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갑목을 찾고 탄생시키니까 창작, 설계, 아이디어적인 부분 이런 쪽과 연관돼 있는 것, 환경, 해수에 해당되는 십성을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고요하면서 아래로 가라앉은 것,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아래에 있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해수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이나 바다를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가장 낮은 지역에 몰려들어 있는 것.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는 생물, 미생물 이런 거 관련 수산물, 해양, 해운, 해외, 바다 건너서 물 건너서 외국 관련 이런 형태로 상황과 환경, 장소가 연관돼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수가 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을 게 많은 공간을 의미를 하죠. 이것저것 막 저장되어 있고 널브러져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식품, 요식업 관련 이런 것을 좀 의미한다. 근데 이게 차갑고 얼어붙어 있는 것 이런 걸 의미를 하다 보니까요, 얼음, 저장성, 냉동성, 냉장식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게 물이 되니까 주류, 유흥 관련 이런 게 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갑목이라는 그 식물, 생물도 조금 계속 키우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나 야채나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것도 의미를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사주가 정신적인, 지적인 걸 가지고 이 갑목이라는 새로운 생물과 생명을 길러내고 키우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 보육, 문화 이런 공간 또는 예술적인 이런 형태로 환경과 직업을 의미, 연관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갑목 자체가 또 뭔가 솟아나고 자라나고 하면서 창작하고, 그러면서 해수는 미적인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묘목과 이 삼합을 찾고 지면서 묘목과 내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뷰티 미용 관련이랑도 잘 연관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좀 연관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상적인 모습은 자연의 흐름, 그래서 이 11월이다, 밤, 어두운 공간이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요, 저녁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이 시간대를 생각을 하시면서 무상의 모습을 유추해 내시고 상상해 내시면, 제가 좀 활용하는 정도는 한 요정도 느낌으로, 이 사주는 이 적중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주 풀이와 공부를 적중으로 하려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살이 됐건 물상이 됐건 건 십성이 됐건 뭔가를 맞추고 연관 짓고 이게 딱딱딱 톱니바퀴처럼 만들어 가고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살이 많이 있죠. 12신살도 있고 기타 신살도 있고 살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어떠한 근거와 원인이 다 있어요. 12신살과 기타 신살을 찾아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신살의 특징 현상이 나타난다, 발생된다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100%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신살을 활용해 가지고 100% 적중으로 가야지 100%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원래 이게 100% 맞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환경과 사람, 노력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인생이 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적중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해수가 이제 비겁에 해당이 되면, 비겁에는 비견과 겁재가 있기 때문에 비견은 그 나를 뜻하고 겁재는 그 타인을 뜻하던데, 이 비견이나 비겁이나 비슷하게 또 나 또는 내 주변 형제나 사람, 인간 관계를 좀 의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가 비겁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 내가 아니면은 형제 가족 중에 이 해수와 닮은 꼴이 있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수라는 물상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은 해수와 비슷한 그런 성격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내가 살짝의 약간 아이디어와 지식이 많고 지적이고 그런데 결판, 결단을 잘 못 내리는 그런 성향, 성격이 있다든지, 내가 상당히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그래가지고 교육 관련, 문학 관련 이런 형태로 직업 발전이 따르기가 쉽다든지, 그런 형태의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내가 아니면 형제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수를 비겁으로 두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교육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가 년이 되고 월이 되잖아요. 일이 되고 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해수가 그 앞쪽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다, 이 년 쪽으로. 그러면은 초반 초년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비겁이라는 건 임수나 계수가 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갑목이라는 식신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지적인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새로 키우고 만들어 나가고 이런 형태로 가르치고 이런 형태로 하는 그래서 보육 교육으로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창작성이나 지적인 분야나 예술적인 이런 형태도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종교 분야로도 인연이 하여튼 이 어둠으로 조금 정신적으로 안 보이는 세계적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내가 또는 네, 가족, 형제가. 그 다음에 해외나 멀리 왔다 갔다 이동 변동이 많다든지, 형제나 가족 중에 그렇게 멀리 왔다 갔다 역마성, 해외, 외국계 이런 형태랑 인연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책상이 된다 하면은 밤에 어두운 공간에서 또는 주류와 식품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좀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식업이나 유흥업이나 주류업 이런 형태로 좀 연관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생물이나 미용 뷰티 관련 이런 형태로도 좀갈 수가 있겠죠. 주류업 카페나 유흥업이나 식품업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냉장 냉동식품 관련해서 요리 요식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수산업 관련 이런 형태에서 그렇게 잘 맞다로 가겠죠, 그런 게. 그 다음에는 이 어린애들, 새로 태어나는 새싹을 식상으로 키우는 형태로 가니까 어떤 식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제조하고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나무나 아니면은 그 어떠한 생명, 생물을 태어나고 만들고 기르는, 그러면 뭐 산부인과에 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육, 교육업 똑같이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이 식상이면은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혜수의 모습, 닮은꼴, 성향,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정신적이고 지적인 쪽으로 발달, 문화, 예술, 이리저리 역마성으로 해외로 어학 관련해서나 역마성 조직에 놓여가지고 이런 형태로 살아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혜수가 재성일 경우 물, 주류, 식품 이런 것들을 유통 상업한다, 무역한다.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재물이라는 거는 세상의 모든 물질,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해외나 멀리나 계속 운송, 무역을 시키는 형태의 일과 잘 연관이 될수 있다. 지살과 역마살이 놓이기 때문에 제품과 상품을 멀리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 혜수의 닮은 꼴이다. 그러면은 역마성, 활동성, 이동성이 많은 그런 배우자,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아니면 혜수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은 거잖아요. 겨울이 되니까 봄, 여름, 가을보다 더 나이가 먹은 상태. 이 혜수를 재성으로 쓰는 남성 같은 경우는 연상 같은 여자거나 연상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지적이면서 성숙미가 강한 여성을 만날 수 있다든지 혜수를 재성으로 쓰면은 갑목을 키우고 있는 그 상업 사업이 되니까 교육 사업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제 물 장사, 술 장사 이런 형태로 살아간다든지 재성은 이제 활동 무대와 살아가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 공간이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공간이다. 재성이 되면 이게 관성이 이제 직장 조직이나 고객 거래처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해외에 고객 손님들이 많이 있다. 멀리 물 밖에 많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아버지가 또 재성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 혜수와 닮은 꼴이다. 교육기관에 있었다. 아니면 해외나 무역 관련 조직에 있었다.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지식인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내 직장 조직이 이런 공간, 이런 곳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고객 손님이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면은 고객 손님이 해외에 있는 고객 손님이다. 외국인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갈 수도 있고요. 외국계 회사다. 외국과 인연이 있다. 직업, 직장, 학교 뭐 이런 형태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 남자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역마성, 이동이 강한 형태의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가 나이가 있다든지 지적이고 상당히 무게감 있는 남자를 만난다든지 교육 분야에 있다든지 정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이런 쪽에 발달이 되어 있는 형태의 남자를 만난다든지 관성, 직업, 직장, 직장이 식품, 냉동, 요식업 관련해서 주류나 액체류의 그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거나 다루는 관성으로 쓰는데 좀잘 쓰는 형태면은 외교 관련 공직 공무원 이런 형태로도 가고요. 수렵, 수산 이런 형태의 공직 공무원으로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게 대지저금통이 되다 보니까요. 기토일간이나 이 무토일간 분들이 재성, 대지조금통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재무 금융 분야로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지식,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교육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형태로 많이 이어지게 되죠. 창작, 창의, 설계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요. 어두운 공간, 무형에서 갑을목들은 유형으로 넘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든다.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나와서
자라서 커가는 것들을 상대하는 그런 운동성에서 살아가는 그거랑 엮여있는 환경과 직업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나 철학이나 심리적으로 가드라 생각이 회수에 걸려 있으니까 어머니가 투산해온 해양 관련 교육계 관련 있었다든지 어머니가 창작 예술 이런 형태에 놓여 있으셨다든지 어머니가 상당히 지적이고 해당 육친식성을 봐가면서 거기다가 이 물상적인 운동성과 상태 모습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응용풀이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써먹고 활용하는 물상적인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해수의 상태의 모습을 연구하고 알아가시면서 또 본인의 것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